우리로 빌립보서 4장 2절로 9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한 가지 광고를 내가 깨먹었습니다. 우리 저 개척 행사부터 우리 교회를 물질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우리 LA 장로교회 이용수 장로님, 그리고 또 권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예배 참석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끝나고 좀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을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은 다 누구예요? 천국 시민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 시민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은. 여러분은 하늘을 늘 소망하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되도록 하셔야 돼요. 언젠가는 누구나 다 거기 갑니다. 안 갈 사람 없죠? 아무리 안 가려고도 안 갈 수가 없어요. 다 가게 되고. 감사하게도 천국 시민, 천국에 가요. 영원한 지옥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값없이 은혜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께 여러분 생애를 드리셔야 돼요. 그게 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언제까지 여기서 이 땅에 살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하나님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애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을 드리세요. 아낌없이.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인의 신앙생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 신앙생활이라는 말은 같지만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그렇죠? 종교인의 신앙생활은 육신의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있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이면 감천. 지극 정성을 다하면 신이 감동을 받아서 소원 성취를 다 이루어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는 육신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겠죠. 네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잘되기 위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절대로 감동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믿음으로 모든 삶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체질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는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는 체질이 우리가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안 돼요. 그래서 순종하는 체질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꼭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내 정욕과 싸워야 돼요. 내 자신의 정욕과 처절한 싸움을 해서 내 정욕을 깨뜨려 보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모시고 삶이 될 때 영원히 잘 되고, 그럽니다. 영원히 잘 되고, 그러면서 따라오는 게 뭐예요? 범사에 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육신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될까?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살고,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런데 속마음은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 뭡니까? 육신적인 마음이에요. 축복이 기준이 육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축복이 뭡니까? 육신입니까? 또 마음입니까?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곳에 있죠. 그렇죠? 육신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면 육신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이.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강구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은 지금 세상 불신자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미안스럽게도. 그래서 종교인들의 신앙삶과 기독교인의 신앙삶이 보면은 별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있다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 가는 거, 교회 가는 거, 그거 다른 거예요.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성전이다. 신전을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신전은 성도. 그렇죠? 성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구별됐단 말이에요. 교회도 사회에서 구별됐고 세상에서 우리 신자도 세상에서 구별됐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구별된 성도, 구별된 교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성도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성도로서 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찬양 돌리는 우리 신도님들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감기인지 알레르기인지 목구멍이 자꾸 마르고 입이 마르고 그래가지고 말하기가 좀 힘든데요. 잠자기도 그냥 힘들어. 그냥 목구멍이 말라가 기침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랬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잘 귀를 열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오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만 권면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권면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취시키는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네 가지로 여기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첫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마시고 세례를 받고 한 아버지 자녀라. 고린도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는 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똑같은 성령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게 했어요. 그래서 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맞죠?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버지와 나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 어떻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각 하나님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하나예요. 하나의 모습, 하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없어서 그것이 그때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그죠? 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가 되기를 원한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지금 교회 내에서 같은 마음을 안 품었어요. 유오디아 순두개가 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한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그렇죠? 예. 우리 그 지체는 어떻습니까? 한 몸은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으면 온 몸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이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한 방향으로 모든 성도들이 지체로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 몸. 어떤 일을 하든지 방향이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더군다나 빌립보 3장 20절.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에요.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밖에 없어. 여러 가지가 없어요. 한 마음이요. 구원의 간격, 늘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와서 오직 한 가지 구원의 간격을 넘쳐. 오직 한 가지 그래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해.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천국 시민 여러분이 그래야 된다면 한 마음. 여러분이 그래서 이 교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같은 마음을 통해서 복음 공동체를 이루어질 때 복음의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원네스 복음 공동체 이루어야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같은 마음을 갖지 않게 만들어. 따로따로 열 사람 다 따로따로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못되게 만들어. 그래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되겠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실탄대교 모든 성도들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이 말은 뭐,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으로 기뻐해라. 주님으로. 주님으로.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어요. 천국 시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단 말이에요. 어마어마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뭘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우리가 주님으로 기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또 뭐요? 천국 시민 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의 문제, 사탄의 문제, 그래서 그 때문에 고통당하고 재앙당하고 인생이 실패하고 망하죠? 여기서 완전 해방이요. 죄에서 해방, 마귀 사탄에서 해방, 지옥권세에서 해방. 그렇죠? 여러분의 가문의 가정의 개인의 영적 문제에서 완전 해방.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여러분들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고 더 나가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이 누굽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감춰 있다 그랬지. 보배 중에 보배가 그리스도예요. 보배 중에 보배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늘 이 비밀을 누리면서 늘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내가 기뻐하니 너희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뭘로 기뻐합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기뻐하면 잠깐이에요. 새 집 샀어요? 아 좋아. 우리 교회 새로 샀어요? 너무 좋아했어요. 시간이 가니까 아이고 너무 멀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는 기쁨 변함이 없어. 영원해. 변하지 않아.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늘 누리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넓어져.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면 마음이 넓어져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좋아져.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부드러워진다 말이야. 너그러워져. 기쁨이 넘치면. 기쁨이 없으면 조금만 이래도 신경이 예민해져가지고 신경질 내고 그래요. 싸우려고 그러고. 그런데 기쁨이 넘치면 뭐 걸려주는 게 없어, 마음에. 너무 좋아. 다 용서해. 다 이해해. 다 넘어가. 그래서 좋은 관계가 되는 거야.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쳐야지 이 교회가 조그만 어떤 그런 신경질 나는 그런 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넘어서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천국을 누리는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기쁨이 충만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영육이 강건해지요. 영육이. 그러죠. 지금 세상에도 뭐요? 기쁨, 웃음 치료가 있어요. 웃음 치료. 아시죠? 웃음 치료. 막 웃음이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리더가 막 웃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웃어져. 막 웃어져요. 그래서 웃음 치료를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웃어서 병도 낫게 하는데.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면은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요. 그렇죠? 영적이면 육신적이면 뭐 다 떠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진짜 기뻐하세요. 지금 안 기뻐합니까? 어거지라고 한번 기뻐보시라고. 주님으로. 웃음 치료하는 사람이 어거지로 기쁘게 하도록 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지금 어거지로 한번 기뻐보세요. 주님으로.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샘솟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그런 근심 걱정이 다 떠나가 버려. 염려가 떠나가 버려. 그렇죠? 그러면 힘을 얻어. 마음이 힘을 얻고 육신이 힘을 얻고
그래서 치료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기뻐하고 살면은 여러분 질병이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렇죠? 염려 근성격증이 올 수가 없어요. 왔다가도 도망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주님으로 늘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기쁨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삶을. 자, 세 번째. 6절에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주었다.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고 열쇠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키. 아멘?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용을 안 해서 그래. 사용 안 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터키. 자,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어떤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죠? 기도할 때 사탄의 세력이 꺾여. 그래서 선사가 동원되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기도하려고 마음먹고 무릎을 꿇는 순간에 하나님은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어요. 왜? 다니엘이 뭘 기도했는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응답의 천사를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응답이 그냥 금방 안 왔어요. 20일이 걸렸어. 왜 그러냐? 천사가 오다가 막혔어. 마귀 사탄이 막았어. 못 가게. 응답을 가지고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래서 못 가고 있는데 미가엘 천사가 와가지고 마귀 세력을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 다니엘에게 기도 응답을 준 것이 20일 걸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누가 싫어합니까? 마귀를 싫어해. 마귀. 마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 세력은 꺾여.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돼. 그래서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될 때까지. 아멘? 한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응답될 때까지. 다니엘이 며칠 기도했어요? 20일. 20일을 기도해서 끈질기게. 그랬더니 응답이 일어났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요. 20일 걸릴지 한 달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으니까.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럼 기쁨이 넘치죠. 그렇죠? 믿음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못하게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는 거예요. 마귀가. 속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 받아. 능력을 받아. 그래서 삶의 승리.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삶의 승리. 무슨 삶입니까? 세 가지의 승리, 세 가지. 나에게 승리. 나와 싸워서 승리. 세상과 싸워서 승리. 마귀와서 싸워서 승리. 다 이기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면은. 여러분, 그 능력을 힘입으세요. 거저 주신다고 그랬어요. 돈 가져가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둬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안 받으십니까? 거둬주시는 거는 받으셔야지. 아멘? 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둬주십니다. 그 능력을 힘입으면 세 가지 싸움의 승리, 모든 것을 승리하는 거. 나와 싸워서 승리하고, 세상과 싸워서 승리하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고, 다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은 승리하는 삶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염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불안, 걱정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안이 생기고요. 기도하면 염려 근심 걱정 있을 때 어때 기도해 보십시오. 그 염려 근심 없어져. 평안이 생겨. 믿음이 생겨.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의 삶이 되셔야 돼요. 늘? 늘 기도 속에 여러분 삶이. 그래야지 하나님 주신 지혜로 가지고 내 육신이, 육신, 세상 속에 따라가지 않고 성령 인도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8절에서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자,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바울서도가 그랬어요. 바울서도. 이제 8절에 맞죠?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오르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덕이 있고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하고 여러분들이 진실해야 돼요. 신앙인은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진실하지 못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불신자들한테 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해가지고. 불신자들이 이제 저 교회 와가지고 당해가지고 이 나쁜 사람이라고 신앙인도 그런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진실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멘? 또 뭐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셔야 됩니다. 신앙인은. 그리고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진실, 정직, 성실, 자연스럽게. 그런데 보면은 그러지 못한 신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그래서 세상이 바꿔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많이 있는데도 신자가 많이 있는데도. 그런데 바울사들은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렇죠? 내가 자기 어떤 존경받고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게 뭐요? 평판이 좋아지는 그런 삶이 돼요. 너 칭찬받는 것, 내가 칭찬받는 것,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보여줄까? 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우리 산 거예요. 우리 신앙인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도 나를 위해서 능력 행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능력 행했어요. 자기는 빈털터리 했어요. 여우도 굴 있고 짐승도 굴 있고 저기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바울사도가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신앙인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아멘이 안 돼요? 아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되세요. 그래야지 여러분 통해서 이 복음의 빛이 이 휴스턴에 비춰지는 거예요. 휴스턴을 바꾸는 그런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오히려 욕심 부리고 막 그러고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 하나님의 평강이 늘 넘쳐요. 바울사도가 그랬어요. 그렇게 어려움당하고 핍박당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도 마음은 늘 평안했어요. 늘 기뻤어요. 자,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세상에 비춰져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에요.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통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고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바꾸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신자예요. 아멘? 그게 성도예요. 그게 복음 가진 성도예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말씀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라. 말씀대로 행하라요. 그렇죠? 8절에 있죠? 내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래서 행하라.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요. 행하는 생각을 안 해. 실천하는 생각을 안 해. 실천은 삶이 안 되고 있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나도 안 보이나 변화가 안 일어나고 주변도 변화가 안 일어나고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신자로서 목사로서 좀 부끄럽습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래야지 이 실천할 때 응답을 받고 말씀 성취로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멋있는 신앙이네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 그렇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지요.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으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겨.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렸을 때 포로를 잡혀갔어요. 많은 포로들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결심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임금이 주시는 그런 거, 좋은 거, 나는 안 먹어. 우리는 안 먹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환관장에 부탁해서, 관장님. 우리는 임금님이 주는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우리는 그 대신 채소만 먹겠습니다. 황관장이 뭐라 했어요? 야, 그렇게 돼가지고 네가 너네들이 삐쩍 말르면 모습을 임금님이 보면 나는 모가지 날라가. 난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열흘만 시험하시오. 열흘만. 열흘만 시험해서 우리가 야채만 먹고 그죠? 그걸 비교해봐가지고 우리가 더 좋으면은 야채만 먹게 해주세요. 그래, 여름만 시험하자. 그랬죠? 기도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하면서 뭘 먹었어요? 야채만 먹었어요, 야채. 임금이 주신 좋은 음식, 맛있는 거, 뭐, 영양 풍부한 거 안 먹었어요. 야채만 먹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역사 이렇게 했었죠? 그 임금이 주는 음식보다 먹는 그 사람보다 더 좋아 보였어요. 더 빛이 나고 있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황관장이 허락을 너희들은 야채만 먹어도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우리는 그런 맛있는 거 안 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이 그러셔야 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죠.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다니엘 보십시오.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이 너무 잘해. 너무 정직하고 정실하고 진실하고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어. 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임금 앞에 가서 임금님 앞으로 한 달 동안 임금님하고 다른 신이나 누구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저 사자굴에 쳐넣도록 합시다. 법을 만듭시다. 임금이 넣어줘. 그래? 그렇게 하자. 도적 꽉 찍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할게 있죠.
그런데 오히려 열어놓고 이 나쁜 사람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 그 임금에게 임금님 저 다니엘이 임금이 명을 어기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 임금이 명대로 찾아가려 쳐놔야 되겠죠? 그 다리 임금은 어떻겠습니까? 아낀다 말이에요. 이 다니엘을 너무 아껴.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적으로 안 보내려고 안 들여보내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 저녁이 됐어요. 이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임금님 법을 만들었습니다. 법을 지켜야 되죠.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적으로 저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임금님 가서 밤새도록 음식도 안 먹었어요. 밤새도록. 그리고 새벽같이 일찍 갔어요. 가서 뭐였죠?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기 능하셨느냐? 그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임금님 만수무강하옵소서. 놀란 일이 났죠? 어젯밤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주시고 나는 괜찮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임금이 너무 기뻐가지고 빨리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보니까 하나도 긁힌 데도 없어. 그래서 임금님이 이 다니엘에 모함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다 붙잡아서 사자굴에 쳐놓으니까 발이 땅에도 젖기 전에 사자들이 와서 막 물어 뼈까지 부러뜨렸다.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다니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래요. 우리 렘넌트 믿으셔요. 과학 지식을 믿지 말고 철학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오. 그래서 그런 다니엘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 실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멘? 그렇지 않고는 수를 바꿀 수가 없어. 변화시킬 수가 없어. 우리 모두가 그런 능력의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증거를 가는 우리 렘넌트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마음을 주세요. 그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의 성취를 일으키면서 그런 신앙인으로서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오늘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고 행하는 가운데 말씀의 성취와 응답을 받아서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는 필사님들께 모든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직장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